자, 차분하게 지산무님의 회의를 잡아봅시다. 에보 대회 나가시나요? 아예 안 나가는 걸로. 그렇죠. 워밍업은 안 잡아집니다. 회의하고 할 때는 약간 보디를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귀신권이 워낙 무서워서. 차분차분 왕차분. 우당탕탕 와장창창. 타이키님 이 옷 좀 멋져 보입니까? 타이키님 이 옷 잘 쓰고 있는데. 오오오. 버스볼들. 아, 이 탑 뭐야? 야, 이건 첩통으로. 비둘기죠, 비둘기. 다음 매칭 리스트, 아이 매칭 리스트는 웜업에 있는 사람한테 신청을 거는 겁니다. 매칭 리스트는 자신이 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매칭 리스트 있으면 아오지. 본인이 게임하고 싶으면 웜업에 있어야지. 컴퓨터 CPU하고 놀고 있는 거 그 상황에 있어야지. 매칭 리스트는 거는 쪽이에요. 거는 쪽. 야, 이걸. 아, 미치지 않네. 되긴 되는데 거의 안 된다고 해야죠. 모험에 신청을 거는 게 없으니까. 아이 뭐야 이거. 아하 어허 0대1.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그런 그러니까 매칭 리스트 때 가만히 있으면 오긴 와요. 그러면 초보자나 철린이는 계속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블랙 봐봐요. 버그 일어났는데 윙업이 한 시간 동안 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투덜대는 놈아 이거. 안 되면 새로 고침하거나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데 위험업에서 매칭이 안 온다고 한 시간 동안 그 가만히 켜놨다. 내가 바보 아니야 바보. 뭔가 그러니까 옴에서도 뭐 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철린이는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대중적인 걸 알려줘야지. 그냥 옴업에서는 받는 쪽이고 매칭 리스트는 거는 쪽이다 이렇게만 알려줘야 돼. 그 이외로 가겠지 뭐 오해를 하니까. 아 매칭 리스트에서도 초대가 오는구나 하고 매칭 있을 때 또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철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 매칭 있을 때도 초대가 오는구나 한 시간 동안 기다려봐야지 뭐 이러면서. 철권의 조아님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딸끼님. 아 마세이 성룡 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지사모님이 쉽지 않은 사람이라서. 성상님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토끼고단님도 어서오세요. 약한 게 아니고 지사모님 잘하는 거지. 백호인데 그래도 지금 내가 있는 계급에서는 다.. 뭐야 이거 왜 안 맞아? 못하는 사람이 없죠. 이거 왜 쓰지? 아 이거 너무 안 날라가네.
아, 싸대기 할걸. 어, 이씨, 뭐야. 차분차분 합시다. 풍류 나죠? 지사모님은 풍류 나죠? 지금 아까 카지아는 겐부고, 데빌즈는 총력 올라갔고, 지금 헤이도 거의, 그죠. 풍류 다죠, 다. 질러 질러 걷기. 아, 이걸 맞노. 아, 좀 참았어야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걸 참. 0대2인가? 허허. 겐부행 열차가 오고 있네요. 카즈아는 그래도 최고의 기상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 더블업보 13에 띄우는 건데. 카즈아는 더 이상 좋은 거 주면 안 되죠. 에마제님 왜 두 판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라다가 그래 만들었어요. 무한 리벤지가 아니죠. 리벤지는 한 번 바뀝니다. 그렇지. 와, 아, 이거 왜 안 맞지? 땅땅, 땅땅. 지산무님 트위치에서 방송할 거예요. 요즘 네임드들은 다 방송해요. 아,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야, 이걸 또. 야. 와, 졸라 아깝네. 야, 뭐 이게 나오냐. 아, 조풍치네. 허허. 야, 이거 흘리네. 끼링! 따! 따같이. 왜 쳤다. 자, 분명하게 고르겠죠.
적군 타임이 죽이는데. 감사합니다, 적군이 좋아하니. 여러분의 사랑 뿐입니다. 아, 좀 잘 안 먹히는데. 스타급 레즈메님, 아카스 한 스타급 레즈메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이거 안 돼. 아, 차분했다, 차분했다. 반갑습니다, 스타크 레즈맨이.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차분차분 왕차분. WA 웅이님 안녕하세요. 야, 보디 막히고 초풍 너무한 거 아이가? 아씨, 장난 아니네. 와, 귀신권. 외쳐라. 아이고, 살았다. 어? KO. You win. 끼링! 아, 나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좆대빨. 좆대 빠졌네 진짜. 오, 위험했다. 귀여우시니 내가 좀 귀엽죠? 오, 훅 갈 뻔했네. 자, 1대3인가요? 좀 자, 카운터 좀 세세요. 블랙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카운터 좀 세줘. 아, 나 레아로 죽을 줄 알았지. 나도 솔직히 나도 레아로 죽을 줄 알았어. 와, 그 딸피가 남았네.
わしを倒せるとでも思っておる。 Round 1 Fight. ハッキー 좋고요. 자, 차분하게 역전승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전호보구님한테 내가 리 좀 배워야 되겠다. 전호보구님 리 잘하는데. 와, 질렀다. 와, 당이다. 질러버렸다. 니까 킹 약해요. 아, 데미지 존나 약하다. 야, 데미지 뭐 저것밖에 안 다냐. 아. 오, 벽강 아니고요. 자, 긴발 안 하셔도 됩니다. 저 29살입니다. 풀 수가 없지, 머스벌들. 자, 짠손 찹찹이, 다음에 피살기 합정. 짠손 찹찹이, 그 다음에 피살기 합정. 감사합니다. 생략해요. 어이씨, 때렸네. 아, 다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자, 300분 정도 계신데 초청과 즐겨찾기 야무지게 주세요. 뭐든지 사람 일을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돼. 후덜덜한 콤보 개발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쓴거죠 그냥. 솔직히 킹은 내가 어디서 뭐 좀 들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내가 많이 만들었죠. 세븐부터 매일 킹 했는데. 아, 외너퍼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앉았는데. 풀 수가 없지, 머슬버스터를. 어, 비가 많이 새는가 봐요. 어, 기상기 좋았어요. 옆집 치킨 BBQ에서 물 붓고 있는 거 아이가. 그렇지. 아, 적공 노렸다 이번에. 그렇지. 킹 약해요. 아, 이거 안 나가냐. 어, 차분차분. 라운드 3. 파이트. 야, 기타가 나오네. 헛기 좋고요. 왔다득! 어, 왜 안 되지? 차분, 차분, 왕 차분.
등기리 등기. 아우 우리 타이키님 다시 돌아오셨네. 타이키님 어서 오세요. KSB1TH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오 팬클럽 감사합니다. KSB님. 오락실 철권은 망한 건가요? 네 지금은 망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오락실도 패치가 돼갖고 미개라고 나오면 또 그때는 또 살아나겠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렵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어이 왜 안 나가냐. 기다렸다 하단. 아 좋아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저희 동네는 아직도 동득 걸고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도 이제 패치가 되고 그러면 왠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도 술은 술집에서 먹어야 되고 응? 철권은 오락실에서 해야지. 어, 친구들도 만나고 끝나면 이제 술 한잔하고 그런 맛으로 오락실 가는 거 아닙니까? 엠아즈, 엠아즈 여러분 엠아즈 방송 엠프리카 왜 들어옵니까? 어? 멋진 경기 볼 수 있고 원빈 같은 엠아즈 얼굴 볼 수 있고 뭐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깨꼬리 같은 목소리에다가 아저씨가 게임 잘해서 신기해서 들어온 아저씨 없는데. 아 이게 아닌데. 강철멘탈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김마드 아 깜짝이야. 윙크 엥 막 해달라면 해줘야 돼. 원양어선 원양어선 승선 완료. 뿌뿌 새우가 중국산 어선이라니. 아 중국 어선이네. 아, 불법 중국 어선이네. 아유 전 책상에 원래는 무릎에 두고 했는데 제가 무릎을 싫어요. 특정 인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말고 어 책상에 놓고 합니다 지금은. 패드는 어렵죠. 패드보다 차라리 그냥 키보드가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면. 어 키보드로 잘 하시는 분 많아요. 패드 고수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키보드 고수는 많이 들어봤어. 차 키보드가 나을 거예요. 키보드가 또 초풍하고 잘 나가요. 은근히. 오, 잼 4명 뒤질 뻔했네. 외국 친구들은 저 키보드 그 패드로 하는 분들 많죠. 그니까 둘 다 장단점이죠.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조이스틱이고 조이스틱 없으면 키보드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당의 방향키는 왼쪽으로 다야 되겠죠.
아, 밀려. 어, 잡았다. 그리고 우리 옆집 고양이. 네, 어. 네. 오우씨, 두 번 나오다니. 고양이, 저거 고양이, 저 기술이 고양이가 돼버렸나? 야옹이가 좋은 점은, 끝거리 가도 되면, 자이언트가 들어갑니다. 어. 야옹이, 야옹. 야옹이를 끝거리 가도 하면, 플러스 10이거든요. 야옹! 하고 자이언트가 확정이에요. 약간 이득이에요. 가까우면 내가 불리한데, 멀리서 때리면 때릴수록 이득이 커져요. 아재 형 담배 사러 가야 되는데 비 와요. 비 좀 그치게 해줘요. 제가 뭐 엑스맨의 스톰입니까? 저 비 그치 좀 몰라요. 한 번씩 날 신격하는데 저 엑스맨의 스톰 아닙니다. 아, 저 토르도 아니에요. 난 토르가 아니고 그냥 오버워치에 또르비옴 작업 준비 끝. 한주 내기 중. 여긴 위도우메이커. 빠빠빠빅. 앉았지, 그렇지. 자, 일단 비겼죠 점수. 자, 한번 역전승으로 향해 갑시다. 내가 어이 고자 되겠네 저만. 야, 이 기진권이 이걸 따대기를 파거든요. 오케이. 저게 완전 끝거리 되잖아요. 완전 몸통 가치가. 그러면 마이너스 9로 바뀌어요. 근데 저거 눈으로 보기 힘들지. 당연히 성강이 들어갈 줄 알고 그냥 깔끔하게 성강 3타를 늘렸는데 가드가 돼버렸죠. 플러스 9라서. 아, 마이너스 9라서. 이거 뭐 킹 장인 아니면 모르지, 저런 플레이는. 끝거리 가담은 10이 아닙니다. 따꽁! 따꽁! 냐옹 자이언트 당. 야, 이거 잽에 맞나. 와, 짧았다. 아, 짧았네. 고양이 써줘요. 고양이가 아니고, 이거 이름은 고양이가 아니고요. 냐옹. 버슬버슬. 아이, 바라가면 안 되는데. 오빠랑 와, 이걸 풀어?
그래픽 카드요. 크신스 830님 아카스 한병 감사합니다. 970. 어 우리 830년 팬클럽 감사합니다. 바세이 맞고 보디 좀 줘. 백대시 하다 막은 거라 나도 보디가 안 나가네. 와 방금 건 진짜 고수 같았다. 고수 같았다네. 고수도 고수다가 아니고 고수 같았다. 아 그럼 난 뭐지? 타이키클은 님 3개 선물. 아 우리 타이키님 3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찹찹이 붕괴되고요. 그냥 뒤로 보내버려. 뒤로 보내버려. 아씨 잘 안 나가네. 찹찹이 좋고요. 아이 내가 뭐 강호동 흉내 못 내면 행님아 못 납니다. 행님아 행님아 그 옛날 강호동 하는 거 흉내 내봤는데 하나도 안 똑같죠. 행님아 오 좋구요. 자 계속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MBC 와 충분히 했다. 아 행으로 피해주고요.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백호무 지금 청산계지 거의 거의 세계랭킹 10위권 아닌데 내가 아무리 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어 얘도 클라스는 있다고. 아무리 내가 무릎한테 찌발리지만 사람한테는 지지 않는다고. 야 이걸 피해. 아 방금 행이동 존나 멋있었다. 에어백 레버입니다. 아 보디 좋구요. 완벽한 보디 스마트.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다리 꺾어주고요. 아 이거 푸네. 야 이게 안 나요? 아 이게 아닌데. 아 그게 안 좀 짤냐. 아 이걸 또 아 다 이겨나간 건데. 아 이게 왜 보디가 안 나가냐. 아 다 이겨놓은 건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계속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안타깝네. 좀 아쉽긴 아쉽네. 좀 차분하겠는데. 예 저는 연속 백대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백대시는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있어요. 자 백대시는 계속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빵쟁이 샤넬 그런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백대시를 필요한 만큼만 한두 번만 하는 스타일. 저도 그런 스타일이고 무릎도 그런 스타일. 무릎도 백대시 연속으로 바바바박 안 하죠. 그냥 적당히 피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면 돼요. 그냥 백대시로 각을 쫙 빠져가고 잡든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피해서 허치는 거 노리거나 그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굳이 뭐 빠르게 바바바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한 이렇게 두 번만 딱 가죠.
지산무님은 약간 백태시를 세 번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지, 나는 무릎과 같은 백태시를 가졌다 뭐 이렇게 되고, 무릎도 뭐 연속 세 번 이상 많이 안 치잖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그리고 풍신류 하시는 분들이 백태시는 많이 해요. 워낙 움직임이 빨라갖고 아 귀찮아서 많이 하기 싫더라고. 야 행신으로 피해버리네. 오이. 아 시간이 없어서 샤이닝을 안 했거든.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아이 안 맞네. 아 조폭 맞았네. 아 고수 갖다 쓰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고수 소리를 듣네 내가. 다행이네. 와, 아세이 씨. 야, 제자리 커피. 어 발악을 해버리네. 야 이건 안 맞네. 아 뭐 이상하게 안 맞냐. 아씨. 아 개망. 쉽지 않은 싸움인데. 이제 1점 차인가. 아씨 괜찮네. 저 개 이모티콘도 있네. 개망. 아이 무슨 저스티스가 잘생겼습니까? 저스티스는 예뻐요. 시클로마. 아야.
아, 귀신껏 맞았네. 아, 졸라 아깝다. 아우, 진짜 이씨. 킹 약해요. 어, 아, 왜 안 나가냐? 어, 얘는 첫번에 어서오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어, 빠킹이도 잘생겼죠. 일단 빠킹은 목소리도 부드럽죠. 부드럽다기보다 유튜브 목소리. 딱 유튜브 목소리지. 아씨, 다 야, 총 나온다. 머리 커버트 비로스티 고이. 어이, 쉽지 않은데. MBC의 청룡의 꿈은 이렇게 아직도 멀어지나? 다음에 Round 1 Fight. 그렇다고 뭐 내가 이불로 자리 바꿔 그런지 그런 건 안 하죠. 야, 카운터를 KO. Round 2. Fight. 아, 움직였다. 제코스님 어서 오세요. 와, 이거 자이언트 했는데. 와, 외부 짬발이
Fight. Tower로 맞고 말았지. 이동으로 가뿐하게 피해주고요. 이번에 한번 끊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야, 이 아, 차분했다. 타이키크릉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둥까지 온다고. 아, 나 여기 비가 부산은 아직 비 오는 것 같은데. 부산에는 비가 안 오고요. 내 마음에 비가 내립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야, 이걸 밝기가. 어우, 위험했다. 조심해야 돼요. 한 방이면 훅 갈 수 있어요. 아, 띠용을 했는데. 아씨, 말이 안 나오네. 라운드 2. 파이트. 그렇지, 풀 수가 없지. 뭐야, 이거? 킹이 약해요. 아, 데미지 존나 약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다같이 원철다. 야, 이 타가 왜 안 맞냐?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 타가 왜 안 맞냐. 아, 이 타가 왜 안 맞냐. MD 맴매가. 대안이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아, 이게 적풍이 들어오냐. 아, 졸라 아깝네. 왜 궁따가 안 맞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시가 다 돼갑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모바일 추천도 그 추천 버튼 엄지 버튼 있을 거예요. 따봉거리. 비가 온다고. 비 오나? 아, 난 창문을 닫아 나왔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 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철권이 광주잖아요, 당연히. 서울이라고? 아, 내가 잠깐 잠본돌. 얘는 철권님한테 얘기한 줄 알았네. 철조님은 영화 강좌에 건네라 했죠. 우리 철조님. 서울 지금 비 많이 온다던데. 아, 막아야 되는데. 아하. 뭐야? 원투 몇 번 들어가, 씨. 아, 압박이 쉽지 않네, 진짜. 이거 콤보 들어왔네.
개망. 아, 그걸 또 막냐. 아, 씨. 자나토 누가 우승했냐고 못 뻔한 거 알겠습니까? 항상 우승자는 정해져 있지. 야, 뭐야? 차분함, 차분 왕차분. 야, 씨. 야, 이 중거리에서 싸우면 내가 안 되네. 붙어야 되겠네. 중거리 싸움이 안 되네. 적풍이 있으니까. 아, 중거리 싸움에서 안 되네. 아, 위험한데, 이제. 자나토에서 우승하면 이 방에서도 블랙타. 아니, 뭐, 우승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그런 거 하고 제가 뭐 디끄디끄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MBG가 또 디끄덥기로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 12시 다려갑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디끄덥기로 소문났지. 아이, 뭐 이상한 말 하니까 블라인드 당했지. 미리 미리 좀 쳐내는 얘 초기 돌려야 진짜. 잡초들이 나오면 자 해야죠. 아, 강등이네. 아유, 쉽지 않네. 자본주의가 낳은 토너먼트. 엔겐 딱인가. 청룡의 길은 멀고도 험한 없구나. 차분하게 해봅시다. 차분하게. 그렇지, 앉았지. MBC 강등 안 당한다. 또 시작이다. 강등은 안 당한다. 자나토나 합시다. 이제 다 고쳤습니까? 자나토 딱 한 판 하고 2부 가면 딱인가? 아, 잠깐만. 야, 저게 나오네. 안녕, 아끼니, 감사합니다.
어디 좋고요. 내가 코 잘랐니? 원양어선 원양어선 승선 완료. 우후 새우가 꼴가닥이라세. 강등한다. 강등한다. 강등계의 무릎 또 나왔다. 강등위기만 어 다행이다. 잘못 누른 줄 알았다. 강등위기만 나오면 마법같이 막아낸다. 강등계의 무릎. 자 여러분 12시 이제 다 돼갑니다. 추천 한번 야무지게 눌러주세요. 그쵸 그거 정상적인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왜 맞아? 아, 웨로포트. 재난 무죠. 그래픽이 많이 오나. 세가 나오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게이드는 아이고. 좋아요 보디. 아하 뭔가 나올란 같은데 레아가 나올라했나. 자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다시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자 역전승 갑시다. 아 커피 잘했는데. 아 왜 이게 나왔냐.
아이씨, 띠용 맞을 것 같답니다. 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씨, 오늘 결국 청룡의 꿈은 물거품인가? 엘마제 젊었을 때 좀 잘생겼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래 보이죠? 아, 비벼져 가고 승단이 떴네 또. 차분하게 못 간다 내라 놀자. 야, 조금 맞았네. KO. Round 3. Fight. 아니, 머리 다 풀어. 왜 이렇게 잘 푸냐, 와, 씨. 근데 픽, 킹 파크 막히고, 들깨 없으면 너무 사기고, 또 들깨가 있으면 쓰레기고, 모르겠어요. 아, 좀 빠르게 나가게 하든가. 용가리님 안녕하세요. 당장 안 나간다. 어디 갈라꼬 내랑 놀자. 어디 갈라꼬.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못 보내지 이대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나를 찾지 마. 나를 찾지 마.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 조라 헬기야. 아, 귀신고. 와, 안 왔네. 아씨. 끝까지 앉아 있었죠. 야, 귀신돌. 끝까지 앉아서 있다가 맞았죠. 어이, 뭐야.
수가 없지 머슬버스터를. 역시 머슬버스터는 풀 수가 없지. 아, 적폭 나오냐. 좋아요, 자이언트. 자, 벽강 자이언트. 달려가 죽는다. 고쳐, 좋아요. 아, 이건 안 맞아. 보디 좋구요. 엠비씨 살아난다. 강등위기에서 절벽 끝에서 마치 헤야치가 카제아를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야금야금 기어오듯이 엠비씨 다시 살아난다. 엠비씨 아직 안 죽었다. 아봉춘요. 아, 요즘 뭐 데스만 하면 2시간이야 일단. 알죠? 첫 건 내가 장담한데 첫 건 8 나옵니다. 그리고 미시마 스토리 끝 안 났어요. 나중에 헤야치가 카자가 헤야치 죽이고 마지막 엔딩 여러분 뭘 했습니까? 진 카자마가 카자아를 죽일 건 나뿐인가? 이제 해야지 좋고 이제 카자아도 죽여야지 진이. 아직 스토리 끝난 거 알지? 좋아요! 시키로마! 시키로마! 제가 이긴 거 아이가? 그냥 짬바를 때릴 걸. 아, 기회 있었는데 내가 왜 레아를 쓸래 했을까? 아, 그냥 짬바를 때릴 걸. 아. 머츠버터를 풀 수가 없지. 차분차분 왕차분. 그렇죠, 진이 아자젤 낸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의해서 미겔의 여동생이 결혼식장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미겔은 진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 이거 이불로 헛쳤네. 냐잉 냐잉 냐잉. 아, 아, 길을 왜 모으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도 모르게 손에 기름 모아버리네.
아하, 땅땅. 땅땅이 안 들어가네. 어, 일대쿠마가 폴에 죽은 거 맞아요. 아이씨. 그 내가 그 네이버에서 봤는데, 쿠마 스토리가, 보신 분도 있는데, 원래 쿠마가 철권2까지 나왔습니다. 1대 쿠마가. 철권2까지 1대 쿠마고, 철권3부터 2대 쿠마인데, 뭐, 나이가 15년 지난 후니까 그렇겠지만, 원래 철권1 쿠마가 원래 인육을 먹었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헤아치가 인육을 줘갖고, 쿠마를 키웠어요. 그 헤아치가 인육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스톱 너무 좀 잔인하니까 하나다가 이제 철권2에서 쿠마를 이제 죽여버렸죠. 그것도 폴에 분권 맞고 사망 으앙 죽음. 그리고 이제 철권3부터 이대 쿠마는 이제 재롱둥이로 걸음닿게 그 되지. 그치. 철권 이제 3부터 이제 나오는 쿠마는 이제 재롱둥이로 맞겠죠. 근데 이데쿠마가 1데쿠마 아들인가? 나도 그거는 궁금한데. 이데쿠마는 뭐 1데쿠마 아들인가? 라운드 1. 파이트. 자식이 맞다고? 아하. 예전폴이면 내 분권 맞아준다. 아, 예전폴이면 폴이 아문 조이게 해주면 존나 좋겠네. 아, 졸라 아파. 덮쳐갖고 아문 조이게 하면 씨, 피가 차는 거 아이가. 아, 조폭 맞았네. 아, 야, 누나도 아니고 여동생도 아니고 이모는 뭐냐? 장난하니? 죽고 싶어? 뼈와 살을 분리해줘? 내가? 콧잘라니? 야, 이거 뭐? 야, 이걸 초풍이. 아, 졸라 아프리. 알고 보니 이모가 20대 전에. 다시 승단은 사라졌네. 아, 저프. 아, 움직임 살아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차분 차분 왕 차분. 아, 적폭 맞네. 스코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스코어는 이제 드디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거탕이다. 차분, 차분, 왕, 차분. 사람들 자나토 존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나고 자나토 하세요, 이러면서. 하지만 안 끝난다. 안 진다. 강등 안 나간다, MBC. 자나타도 소중하지만 MBC 강등 안 당한다. 와, 이게 이래요. 出直してこい。